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혼란, 죄, 전쟁, 죽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통령을 100명 바꿔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해답이죠. 터키 지진이 나서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참 비극이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지옥 같은 현상 거기서 특별히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 들으면 알라요 알라요 하고 온 지역이 음침한 가운데 알라를 찾는 소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알라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진 사건에서 발굴팀들이 발굴하는데 어떤 여인이 구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터치해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살았어요. 엄마는 죽고 아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죽지만 만일에 네가 살아나거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다오. 그렇게 써있어요. 아 감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이거 좀 면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이때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여기에 있나이다.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마치 지진 속에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품어서 네가 살거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마다오. 그 말과 같이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죠.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24절 직전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대표를 헬라인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선민뿐만 아니라 만민 구원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내가 이때 여기 와있다.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의 속죄 제물로 죽어주셨다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가슴이 녹아지죠. 이것이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존재, 인생의 가치, 내가 산다는 이 땅의 삶의 의미, 사명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명자로 살겠는가. 서기 100년에 100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죠. 100년경에 기독교 신앙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기독교 신앙이 막 퍼져나가요. 그랬더니 황제가, 로마 황제가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도대체 우리가 핍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교인들이 일어나냐?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신하가 그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첫째, 그 당시 100년, AD 100년에 말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간음, 음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으로 깨끗해서 결코 폭리나 부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으로 분명해서 약속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초기에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기도 전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깨끗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때를, 그곳을 바라보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바르게 살았다 그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놀랐던 사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년 전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 중요한 대법원이나 각 지방 대법원이나 돌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을 다 치워라 그래가지고 TV로 나오는데 그 돌판을 힘들게 떼어내서 그냥 창고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그림 보셔도 저 무슨 보셨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을 TV로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미국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약을 합법화시켜. 이야, 사람들을 다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정신을 살지 못하게 해롱해롱. 세 번째,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회적인 부패 현상으로, 죄의 현상으로 있다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걸 나라에서 법으로 인정을 해준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번째, 바로 근래에 일어났죠.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지금부터 두 달, 석 달 전이죠. 그때 동성 결혼을 법으로 확정했어요. 국회에 다 통과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국법으로.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가정이다. 여자 여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이다. 그걸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미국의 현상, 오늘의 현상이에요. 무너져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제국이 망합니다.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에 쫙 써 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관리들이 부패했어요. 온 구석구석에 돈, 명예, 권세, 쾌락 때문에 성직자들이 다 탈선하, 관리들이 다 탈선하, 부패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이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부패했어. 관리들이 타락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생각해 봐야죠.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순간입니다.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2월달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 포기하고 그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이냐. 영원한 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믿음을 지키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제가 필그림 교회에 목회할 때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로 들어가는 그 30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좀 달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만한 큰 파리 한 마리가 휙 오더니 확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 커피 마시려고. 그래서 쫓았어요. 또 달려들어요. 쫓았어요. 또 달려들어요. 그래서 파리를 잡으려고 막 그냥 쫓아다녀요. 근데 못 잡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끝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조금만 남은 커피 속에 그 파리가 빠져 죽었어. 빠져 죽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여기 빠져 죽어.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이, 그 파리 사건이죠. 그런데 계속 제가 잊지 못합니다. 예. 네. 여기 오면 죽어 말해도 말 안 듣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나중에 커피 속에 빠져 죽었어. 이게 왕파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돈, 명예, 권세, 쾌락, 그냥 거기서 왕파리가 달려들시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빠지다가 결국은 빠져 죽어. 그걸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준비대제로 살고 있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요. 죄의 물질의 쾌락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는 음악으로 교회를 오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시작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천호동 시골에서 풍금으로, 저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풍금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제일 찬송가 중에 찬송으로 배웠는데 찬송가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그거예요. 거기는 샵도 프렛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하려 그걸로 계속해서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걸로 제가 기초를 삼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가사가 자꾸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내 너를 위해 준 것만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풍금으로 그걸 배우면서 그 가사가 내 속에 계속. 그래서 그때 그 가사가 지금도 잊어지질 않아. 아, 이게 복음이구나. 1700년대에 체코의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 지방의 손님들을 다 초청했어요. 헌당 예배 드린다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센돌포 백작이야. 아주 귀족이에요. 젊은 청년이야. 30세. 그런데 그 지병에 유지니까 초청 왔어. 쭉 교회를 돌보다가
앞에 현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고통당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물끄러움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려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 말이 써있어요. 그 말에 그냥 가슴이 콱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촤악 나는 너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속죄제물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돌아가서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모라비안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진센돌프를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었어요. 그 유럽이 변화돼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냐?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었잖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 신약에는 계자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사막 벌판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불이 붙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갔죠. 모세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신약에 와서 계자나무에 대해서. 계자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m, 4m로 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계자나무 같으니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드네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도전이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미안한 얘기지만 떨기나무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할 때,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불이 붙어.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모세들이 달려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는 보잘 것도 없어. 계자씨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자랐어. 그래서 나에게 새들이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 이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나 볼도 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성령의 불이 붙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어서 모세들이 달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좌 씨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3m, 4m로 나무처럼 자라서 성도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역사. 야,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가치가, 보람이, 사명이 무엇이냐?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다. 겨자나무다. 미역한 존재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를 썩는 미랄이 돼서 내가 죽어서 희생해서 내가 속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고난스러워서 주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이곳에 내가 왔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보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시겠습니까?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떨기나무 같고 계자나무 같은 별 볼 것 없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내가 있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냐. 저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방에 올라가는데 다방 앞에는 구두닦이가 있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 전에 구두닦이 소년이 구두를 닦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참 인상이 좋았대. 그래서 구두를 닦고 돈을 더 많이 주겠어요. 10불 달라고 20불 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참 인상 좋다. 너 참 착해 보인다. 내가 하나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쳐다보더래. 그래서 네가 매일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니고데모의 하는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요한복음 3장 3절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두 권씩만 묵상하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청장에 왔대요. 그 지역에 지역 회장으로 목사들이 회장에 초청장에 온 거예요. 지방회장으로. 그래서 안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여간 초청장이 왔으니까 갔어. 갔더니 그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구두닦이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잊어버렸어. 세월이 흘렀어. 구두닦이 소년이었어. 보잘것없는 딸기나무요. 보잘것없는 겨자나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감동이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자랐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방회장이 된 거예요. 이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아주 시골 사람이래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 시골로 시집을 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걸어서 교회가. 그리고 다시 와. 갔다가 왔다.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뭐 그때 없이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 하루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너 오늘도 교회 가면 나 가만히 있어. 너 마음대로 왔어요. 갔다가 오니까 끌고 올라가더래요. 어디로 올라가요? 묘지로 올라가. 공동묘지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이미 땅을 다 팠대요. 거기다 확 집어넣었대요. 팔당 묘지에. 그리고 삽을 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누워서 부세요! 그러더래요. 다 같이 시작. 부세요. 부세요. 그때 아버지가 손을 들었대요. 너는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신학교 총장이 되고. 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나무 아닙니까? 떨기나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동네를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 총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게 늘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집안은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저 황해도 산골짜기에 살던 분이에요. 황해도 곡산이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상해요. 그 높은 산에 바다 모래가 있는 거예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어. 바다 모래가 있고 바다 조개 껍질이 있어요. 높은 산에. 그 희한하다. 이 높은 산에 무슨 바다 모래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는가 늘 의심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언니가 교회 가자고 그러세요. 갔더니 부흥사가 노아홍수 얘기를 하더래요. 노아홍수가 내려서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온 지구가 다 변화되고 이 땅이 삐걱해서 23도 돌아가가지고 겨울 여름 가을 이것이 사계절이 생기고 엄청 변화. 그 얘기를 가만히 오 맞아. 그 높은 산에 모래가 있었어. 조개 껍질이 있었어. 아 뭐라고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 할머니 영향으로. 그 후손들이 줄줄이 복음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다. 보잘것없는 겨자나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거지. 세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요 겨자나무라 한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붙잡힌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내가 싸워서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 켄터키에 에즈브리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기도운동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운동. 집에를 안 가요. 거기서 회개하고 울고 도와주고 통곡하고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겨자나무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강력한 기도운동이 벌어져. 그래서 깜짝 놀래.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래서 온 미국이 지금 초점을 거기에 맞춰. 구석구석에 미국에서 지금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유럽까지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야, 기도와 찬양, 회개운동, 부르짖는 기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고 강하게 24시간 계속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켄터키 에즈베리 기독교 대학에 시집종으로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다. 겨자나무에 불이 붙고 있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아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 그런데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 파멸되어가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이 나라가 지금 새롭게 도전을 받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뭡니까? 떨기나무들의 겨자나무들의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이랍니다. 일찍이 유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센돌프가 일어나고 요하네슬라가 일어나고 조지 윗필드가 일어나서 유럽이 복음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디엘 무디의 강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초기에 일제시대로 막 들어가기 그 당시에 1905년, 10년 전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원산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신우주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장이 쓸 수가 없어. 장이 쓸 수가 없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이것이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들이요 계자나무들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붕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6.25 전쟁 남침이 일어났을 때 조그만 보잘것없는 땅이요 김일성이 남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부산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달려오고 미군이 달려오고 막아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어. 어디가? 한국이. 한국이 그렇게 됐다니까.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 신우주의 대부흥운동,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얀 옷들을 입고 갓을 쓰고 가득 모여가지고 크게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미끄러움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오늘의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일제 36년 동안 정말 완전히 망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의 지하에 복음이 흘러, 복음이 흘러, 지하수로 흘렀어. 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요, 다 보잘것없는 계자나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 한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청와대 옆에 삼각산 있잖아요. 근데 그 삼각산이 보통 삼각산입니까? 개구리들의 삼각산이요. 그게 개구리들이 모였어요. 개구리들이 뭐 움직여? 그냥 개구리입니까? 개구리. 뭐예요? 기도 소리가. 그 삼각산에 그냥 개구리 울듯이 기도 소리가 울렸어요. 그게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게 겨자나무 떨기나무들이 부르짖어서 개구리 소리로 들려.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계자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나라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요. 오늘 우리의 사명.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가치가 뭐냐? 나 보잘 것 없다. 그러나 나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의 역사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불이 타. 가슴에 불이 타.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래서 하늘에 미리 되어서 썩어서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절하러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들이지만 계자나무들이지만은 내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채워져서 살아서 그리고 하늘에 내려 죽어서 세상을 살린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오늘 내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냥 먹다 죽다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때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내가 왔나이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내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 이것이 개인의 역사요, 가정의 역사요, 나라의 역사요, 우리 한국 역사가 바로 그것이요. 미랄로 썩었어. 한국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을 다시 일으켰어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한반도에 잡고 있는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성도들 다 말살하고 북한의 동상이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가 넘어 핵무기를 만들고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차벌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별벌일 없는 계자나무다. 나는 별벌일 없는 떨기나무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나는 계자나무입니다. 별벌일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불태워주셨소. 능력으로 채워주셨소. 내가 하나님의 미라로 썩어서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네. 그저 무의미하게 먹다 죽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존재 의미, 삶이 무엇입니까? 너 보탈 것 없는 떨기나무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모세들이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두 손 들읍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떨기나무입니다. 내가 계자나무입니다. 나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서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살아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